지금서부터 바오쌤이 농원에 있는 꽃들 사진 찍겠습니다. 요 꽃은 뭐냐 하면 다리아 꽃이랍니다. 다리아 꽃을 바오쌤이 농원에 지금 오늘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요거 제가 직접 씨앗 뿌려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건데요. 이제 꽃 피기 시작하니까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엄청 예쁘죠? 요거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놨더니 엄청 예쁘죠?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특이한 색상도 있고요. 요거 한번 다리아 꽃 매력에 폭 빠지면 엄청 더 예뻐서 예쁘죠? 노란색은 더 예쁩니다. 와, 그런데 물은 항상 1시간씩 줘야지 돼요. 지금도 이제 물 주기 전에 1시간 물 주고, 오늘은 수요일이라, 노인복지회관 평생교육으로 수요일은 난타 배우러 가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서부터 12시까지 배울 거고요. 난타 치는 거 재밌어요. 요거 1시간 물 주고 얼른 택시 타고 나갈 거랍니다. 예쁘죠? 요게 다할리아인데요. 색색이 다 있어요. 하얀색은 더 예쁩니다. 와, 이게요, 더 이게 다할리아가 좋은 게, 한 그루에서 6월 달서부터 꽃 피기 시작하면 요거 10월 달까지 꽃 피거든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래요. 요 하얀색도 예쁘죠. 그 다음에 하늘 요거는 또 분황색도 아니고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돌려볼게요. 가끔 돌려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요 색도 너무 예쁘네요. 엄청 예쁘죠? 분홍색도 아니고 다리아 꽃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이렇게 이제 요쪽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요거를 돌려준답니다. 자꾸만 돌려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나를 쳐다보고 빵긋 웃고 있답니다. 예쁘죠? 진짜로 이뻐요. 그리고 요 색도 이쁘답니다. 요 색도 이쁩니다. 요거 제가 다리아 씨앗 뿌려서 가꾸는 거고요. 다리아가 좋은 점이 요렇게 1년 동안 다리아 꽃을 보다가 11월 달 되면은 얼기 전에, 춥기 전에, 설이 내리기 전에 구근을 캐가지고 보일러실에다가 스티로폴에다가 담아서 보일러실에 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봄에, 이른 봄에 다시 또 심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싹이 나가지고 또 예쁘게 꽃을 본답니다. 그래서 다할리아는 키우기가 엄청 쉬워요. 그리고 씨앗은 사다가 이렇게 3월 달에 씨앗 뿌리면은, 이게 지금 제가 하우스에서 3월 달에 씨앗 뿌린 건데요. 요게 할미꽃 모종 씨앗을 한 봉지에 5,000원씩 주고, 제가 두 봉지를 구입해서 씨앗을 뿌렸는데요. 그게 단돈 만 원이면 한 500개 정도가 더 넘게 나온답니다. 노란색 예쁘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모종 씨앗으로 포트에 뿌렸다가 씨앗 싹 나면은 다 나눔하고, 나는 우리 집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심어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꽃을 펴서 예쁘게 내 눈을 호강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화분째 들고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원래는 이 화분에 훨씬 더 많았던 건데요. 우리 집에 오면, 아, 꽃 예쁘다. 그러면 제가 화분 위로다가 휙 하나 지어주면서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가져가는 거랍니다. 요게 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사람들 예쁘다 그러면 나누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바오세미 농원에서 물 주기 전에 오늘은 한 바퀴를 먼저 우리 전 저장고 온도는 지금 2도로 돼 있습니다. 2도가 김치냉장고 온도랑 똑같다는 거랍니다. 아싸! 오이 꽃 피더니 이제 열리기 시작입니다. 오이꽃 구경하세요. 요게 오이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꽃 피기 시작하면 주렁주렁 열릴 거고요. 찍을 게 많아가지고 오늘도 10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요것이 무슨 꽃이냐면은 나리꽃이랍니다. 하늘나리라 그래가지고요. 백합가에 속하는 거고요. 요거 피기 시작하면요. 요거가 키가 나보다 더 커요. 내 키보다. 내 키가 쬐끄만 1m 58인가 59인가? 내 키가 그런데요. 내 키보다 훨씬 크게 쑥쑥 자라더니 꽃을 피웠답니다. 요게 해마다 피는 우리 집의 나리꽃이고요. 백합꽃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늘하늘 백합꽃이 우리 집에는 이게 토종백합인데요. 이렇게 토종백합은 피기 시작하면 며칠 못 가요. 이렇게 뻥하고 뻥긋하고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에 있는 토종백합이랍니다. 예쁘죠? 와, 찍을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지금 제가 하늘을 찍으며 하늘 아래 있는 게 뭐니냐면 밤이랍니다. 밤꽃. 요즘 밤꽃이 올해도 엄청도 많이 폈어요. 따닥따닥따닥따닥. 와, 우리 장덕니집이 밤나무 가수원이랍니다. 다 은행도, 요거는 은행도인데 은행도 따닥따닥따닥 붙었어요. 와, 미쳐. 원두막도 찍고. 요거는 잣나무고요. 잣나무 하늘하고 하늘 아래 잣나무 슝슝슝슝. 너무 예쁘죠. 여기가 바우스미 농원이랍니다. 삼초롱 꽃도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초롱초롱초롱 그러면서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요. 루드베키아 꽃은 요즘 한참 피크를 맞았답니다.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수레국화 꽃. 요것이 수레국화인데요. 송이별로 색상별로 다 있어요. 아, 나 또 우리 집 자랑하고 있다. 아, 시골집은요 그냥 한마디로 좋다 그거랍니다. 제가 여기로 아래로 내려가면서요, 우리 작품 소나무, 우리 신랑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요,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갔고요. 아, 작품 소나무 예쁘다 그런답니다. 예쁘죠? 여기가 봄에 5월달에는 철쭉 영산홍이로다가 쫙 이쁘게 피어있고, 지금 이 시간대에는요 다른 꽃들로다가 샥 엄청나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가 하우스까지 갈 건데요, 하우스가 바로 집 앞에 있는데요. 범부채도 이제 꽃 피기 시작하려고 폼을 잡고요. 여기는 끈끈이 대나물로다가 꽃밭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끈끈이 대나물이 보기보다 예뻐요. 그리고 노란색은 금잔하고요. 금잔화 꽃도 가을까지 계속 있습니다. 끈끈이 요거는요 데모 필라라 그래가지고요. 하여튼간에 예뻐요. 꽃 이름 모르면은요 뭐야 뭐에다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요거는 기생초 꽃이고요. 예쁘죠? 야생화 꽃 한 여기 바오세미 농원에 한 200개 정도 심어놓을 예정이었었는데요. 가끔은 죽고, 루드베키아가 한상적입니다. 가끔은 죽고 그래요. 페랭이 꽃도 요즘 한참 많이 피었습니다. 페랭이 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쁜 페랭이 꽃만 제가 골라서 여기다가 심어놓고 그런답니다. 여기 분황색으로 하늘하늘 보이는 것은 페랭이 꽃이고요. 와, 얼른 하고 택시 타고 누림센터에 난타 배우러 가야지 되는데요. 찍을 게 많아가지고 장미, 사계절 장미 구경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모님께 인사하고 우선은 제가 성모님께
이렇게 저희 집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가끔은 인사도 잘한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온 이유는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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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심기 한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양귀비꽃이고요. 양귀비도 씨앗 뿌려서 뿌리면 좋지만 저는 씨앗을 사가지고 씨앗 한 봉에 3,000원이에요. 양귀비 씨앗. 그러면은 그거 두 봉 사다가 뿌리 포트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요, 엄청도 많아가지고 한 씨앗 하나에 한 5,000개 아니다. 500개, 1000개 정도 씨앗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넘게도. 그러면은 내가 심고 남도 모종 심어서 주고 그런답니다. 근데요, 색깔이요, 진짜로 예뻐요. 요 색만, 예쁜 색만 다시 또 받아가지고 내가 내년에 다시 또 뿌리는 거랍니다.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보이죠? 솜털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고개를 반짝 들고 꽃을 피운답니다. 여기 솜털이 뽀송뽀송뽀송 보이다가 꽃 필 때 되면 하늘을 향해 샥 고개를 들어요. 이것도 어제 고개를 숙이더니 오늘 이렇게 고개를 반짝하고 쳐다보고 있답니다. 예쁘죠? 색상. 와, 하얀색도 있고 양귀비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또 분홍색도 있고. 아, 요거는 또 무슨 색인가? 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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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쁘죠? 조파꽃도 하고 이제 할미꽃. 내가 이렇게 할미꽃 씨앗 뿌리는 거는 몇 년을 해다 보니 선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씨앗이 예쁘게 났어요. 그러면은 꽃추모종 이식하듯이 요거 하나하나 50구 트레이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났죠. 상자 박스보다는 수치로 뿌리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올해는 요거는 상자 박스에다가 한 거고 요거는 스티로폴에다가 한 건데 보면은 10개 중에 스티로폴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실험도 하면서 제가 꽃나무를 키우고 있답니다. 직접. 아, 종이꽃 구경하세요. 요것도 씨앗 3,000원짜리 사다가 요렇게 종이꽃 씨앗 뿌려서 포트에 뿌려서 이렇게 심은 건데요. 요것도 보기보다 예뻐요. 항상 심어놓으면은 즐기면서, 아, 하려나 꽃도 엄청 예쁘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비비추, 무늬 비비추가 꽃을 피려고 샥 다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오솔길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단풍나무가 있고, 나리꽃이 있고, 그러는 곳인데요. 이제 비비추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고개를 반짝 하면서 꽃대가 쑥쑥쑥쑥 다 올라왔습니다. 요거 무늬 비비추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이렇게 모아 심기로 하면은요,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심어 놓으면은 무늬 심고, 무늬, 모아 심기. 엄청 더 예뻐요. 여기가 다 무늬 비비추 있는 자리고요. 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미처 다 설명을 못하겠슈. 시간이 없어서요. 벌써 13분이로 갔다. 아, 노래도 부르면서 내가 영상 찍으면서 즐기고 있는 건데요. 세미야, 내가 핸드폰 위로 사진 찍으니까 우리 세미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쌤이라서 바울쌤이 농원이 아니라 농원을 먼저 이름을 짓고 나중에 강아지 쌤이가 와서 내가 강아지 이름을 쌤이라고 지은 거랍니다. 바오쌤이. 우리 강아지 이름 쌤이. 말되죠. 와, 예쁘죠. 달맞이 꽃도 달맞이 꽃 노란색으로 이맘때만 되면 즐길 수 있는 그런 득템이랍니다. 소나무도 엄청 많아가지고요. 소나무 쇼쇼쇼쇼쇼 쇼량지가 쇼쇼쇼쇼쇼 라면서 그렇습니다. 예쁘죠. 요즘 장미하고 이제 능소와 꽃이 드디어 피려고 뽐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우리 쌤이야 조금 기다려요. 요쪽에도 했는데 선인장은 이렇게 심어놓으면 꽃 피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한 이틀 가면은 선인장 꽃이 지거든요.
그래서 폈을 때 이렇게 우리 선인장 꽃 폈어요 하고 내가 가끔은 영상을 핸드폰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둡니다. 우리 집 핸드폰에 영상 찍으면 이거 분홍색으로 보이는 건 뭐게요? 이거는 분홍 안개꽃인데요. 하늘 엄청도 예뻐요. 예쁘죠?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와, 요 꽃도 모아 심기를 했더니 너무 이뻐요. 종이꽃하고요. 그 다음에 할리나. 와, 할리나 예쁘죠? 요것도 내 작품이랍니다. 여기를 할리나 하나를 심어 놓으면 쭉 넝쿨 타고 올라가서 제가 여기다가 다섯 송이를 모종 다섯 송이를 색상별로 심어 놔가지고 다섯 송이가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는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화분에다가 제가 더덕하고 다리아하고 심어 놨는데 이 다리아는요 나중에 꽃 피게 되면은 내 손바닥보다 더 크게 피는 다리아 겹이랍니다. 예쁠 거예요. 제라늄 꽃 드디어 내가 씨앗 뿌려서 한 게 다 꽃멍울이가 뿅뿅뿅 하고 다 폈습니다. 예쁘죠? 한쪽에서 지면 또 한쪽에서 피고 그런답니다. 예쁘게 꽃 찍으면 찍을 것도 많고 감자도 찍을게요. 오늘 감자 이렇게 분리작업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네 박스인데요. 네 박스 10kg, 네 박스면 40kg. 제가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요. 저장고에다가, 저온 저장고에다가 보관하고 1년 동안 싹 안 나고 맛있게 먹고 그런답니다. 가라도 찍으면서, 와, 제라늄 색상 좀 보세요. 제라늄 꽃에 홀딱 빠지는데요. 이게 씨앗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이 많으니까 생길 거예요 아마. 디기다리스 꽃도 찍고 이거를 보이는 거는 할미꽃 원보종 9cm의 포트에 작업한 거. 아, 보통 3,000개 정도 해놨는데 지금은 세어보니 1,800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했느냐고요? 나머지는 다 나눔이랍니다. 요 양귀비꽃도 예쁘죠? 이쪽에도 양귀비꽃이 쭉 심어놔가지고 피고지고 드디어 노란 꼬리 노란 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은 나보다도 더 키가 큰 건데요. 예뻐요. 보기보다 예뻐요. 이렇게 하늘 꽃 피면은 나를 보고 살짝 웃어준답니다. 이렇게 사진 찍다가 내가 우리 집에 하우스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하우스에 지금 뭐를 심어놨느냐 하면 비밀. 소나무는 예쁘긴 예쁩니다. 오늘도 30분 영상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면서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시간대는요 새들이 엄청 많이 찍찍 꺽꺽 꽁꽁 그러면서 날아다니는데요. 꽁은 꽁꽁 그러는 것 같고 참새는 쨍쨍 그러는 것 같고 비둘기는 꾸구구구구구 그러는 것 같고 루드베키아 꽃 구경하세요. 쭉 헤면서 이쪽에도 하고 이쪽으로는 우리 신랑이 제초기로 제초기가 아니라 애초기로 꽃은 여기는 다 싹 잘라줬습니다. 루드베키아 꽃 하우스 옆에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고 데이지 꽃도 아직 예쁘게 있는데 나비들이 멍 날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더덕도 씨앗 뿌려서 심어놓고요. 할미꽃은 여기에서 내가 씨앗 받아가지고 이게 할미꽃 씨앗 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찍을 게 너무 많다. 우리 하우스에 보는 것보다 루드베키아 꽃은 보면 볼수록 예뻐요. 노란색으로. 요즘은 황금 물결이기 때문에요. 이게 다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예쁘죠? 그런데 정말로 예쁜 것 같아요. 노래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코스모스 필 때까지 요즘엔 사계절 코스모스라요.
여름에도 코스모스가 예쁘게 핀답니다. 바람 살랑살랑 부는 날에 우리 집 황금 멜결, 이거는 루드베키아랑 금계국이랑 어울러져 있어갖고 황금 물결이랍니다. 여기에 쭉 모아 신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다 예뻐요. 이게 예쁜 루드베키아. 예쁘죠? 숫자산 1호는 아마 몇천 개도 넘게 심어놨을 겁니다. 쭉. 그래서 접시꽃 순 요쪽에 의승하는 요쪽에 심어놨는데요. 이것도 보기보다 예뻐요. 들어오는 입구에 쫙 심어놨습니다.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을 지금까지 소개했습니다. 소개한 사람은 심은보이고요. 얼른 준비하고 이제 수요일 10시 노인복지회관의 평생교육 난타 수업받으러 갈 겁니다. 이것도 가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원도 예쁜 건데요. 제가 가꾸어준답니다. 이런 거 가꾸기 엄청 재미나요. 뇽뇽뇽. 예쁘죠? 이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아, 저거는 노란 거는요, 저게 노랗게 보이는 거는요, 꼭 돼지감자 꽃처럼 보이는데요. 루드베키아 종류랍니다. 루드베키아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아, 이제는 밤 농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스루스루 킥킥.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면서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요. 또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답니다. 저는 노래는 딱 두 가지만 하는데요. 이재민의 골목길하고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노래 딱 두 노래 부르면 불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쌤이야. 쌤이 풀려놓으면 안 돼요. 이런 데는 막 헤집고 다녀가지고요. 내가 영상 찍을 때는, 쌤이야. 엄마, 요거 사진 찍고 올게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드디어 육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몇 군데 육화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송이 피기 시작하면 요 전체가 다 육화꽃으로 꽃을 피는 거랍니다. 예쁘죠? 예쁘죠? 그래도 이게 우리 집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내가 시골집이기 때문에요. 시골에서 사는 초년자. 이거는 명자나무랍니다. 명자나무도 꽃 피면은 요렇게 꽃이 폈다가 꽃의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랍니다. 꽃 이름은 명자나무. 이름도 이쁘죠. 명자. 명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명자 이름 가진 사람 엄청 많은데요. 가끔 내가 명자나무 그러면은 우습죠. 아, 요쪽에 쭉 하면서,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건 엉겅퀴 꽃이고요. 우리 집에는 엉겅퀴도 또 토종 엉겅퀴도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토종 엉겅퀴랍니다. 꿀벌들이 막 엉겅퀴의 꽃에 앉아 있어요. 완전 여기는 할미꽃 동산이고요. 제가 저희 신랑이 여기다가 할미꽃을 한 2,500개 정도를 심어놨는데 3월달, 4월달에 할미꽃을 여기 언덕에서 실컷 본답니다. 할미꽃 종류는 동강할미꽃도 있고 노랑할미꽃, 하양할미꽃, 분홍할미꽃, 빨강할미꽃 이렇게 있답니다. 할미꽃, 이게 다 보이는 게 할미꽃이에요. 쫙 하면서 지금 보이는 거는 창죽나무랍니다. 창죽나무가 가죽나물이라 그랬는데요. 봄에 실컷 가죽나물 해먹고 쭉, 지금 여름 되면 우리 집도 언덕도 보고, 언덕 위에 하얀 집, 하얀 집이 아니라 빨간 집으로 돼 있네요. 노래 한 곡 불고 끝마칠 건데요. 밤나무.
이쪽에 인동초도 드디어 꽃 피기 시작했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까 엄청도 좋아요. 여기는 내가 둘레길 걷기 운동하는 곳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다 꽃들 핀 게 밤꽃이랍니다. 쫙 한 바퀴 돌고 단풍나무도 찍고 요게 다 밤꽃이랍니다. 밤꽃 향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는 밤꽃이 유난히도 더 많이 핀 것 같아요. 요게 약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생긴답니다. 여기는 둘레길이고요. 내가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하루에 여기 둘레길 10바퀴만 돌으면 지리산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운동이 가능하답니다. 자, 여기 초록 의자는 내가 앉아서 나의 쉼터입니다. 책도 읽고 그러는 곳이랍니다. 초록 의자 예쁘죠? 밤나무 숲길, 여기가 둘레길이랍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오늘도 영상은 핸드폰으로 30분 영상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한배 여자는 항구 아주가는 사람이 약속은 회 눈물도록 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었던 말은 하지도 마세요.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나. 남자는 남자는 더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요 노래가 내가 유일하게 아는 노래랍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노래 부를 때 1절하고 2절하고 막 섞여서 불러요.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부르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골목길이랍니다. 오늘 밤은 너무 캄캄해. 요 노래는 안 부르고 빨리 끝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끝하면서 하늘도 맑고 밤꽃도 구경하세요 하고 밤꽃이로다가 마무리합니다. 밤꽃 못 보셨죠? 요게 다 밤꽃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밤이 다닥다닥다닥 열리는 거랍니다. 끝 영상. 이상은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소확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소확행이랍니다. 찰칵 영상 찍었습니다. 밤꽃.